민주가 뭐 하기로 했냐. 어렵죠, 그쵸? 공부 안 하면 어려워요. 13입니다. 예. 민주가 13에서 그녀가 어떻습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키가 큰가요? 어이, 총각. 그냥 키가 큰가요? 몰라요. 그랬군요. 왜 모를까요? 그러면 이제 알게 하려면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될까? 딱밤에 때리면 되나요? 알려주면 됩니까? 이거 내가 너한테, 이거 네 책으로도 공부한 거고, 맞지? 클래스 카드로도 공부해오라 그랬고. 그치? 오늘 뭐야, 테스트, 말하기 테스트 치는 거 알고, 쓰기 테스트 치는 것도 알고. 그치? 근데. 오케이. 우리 민주가 몇번 공부했는지 한번 다시 볼까? 4.5회. 스펠 안 하고, 테스트 안 했고, 매칭 안 했어. 그러니까 모르지. 저는 시간이 얼마 없으면 매칭은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없어. 어쨌든지 열심히 하잖아, 동원이. 그러니까 실력이 늘고 있죠? 그렇죠? 뭐요? 매칭이요?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Is she tall? Is she tall? 오케이, 그냥 키가 큰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Is she tall? Is she tall? Yes, she is. Okay, 뭐라고 물었더니? Is she tall? 네? Yes, she is. 넘? Is he young? Is he young? Yes, he is. Yes, he is. 기다려 여기서. Yes, he is. He is. He is young. He's young. He's young. Yeah. 민주, 저기서 한국 선생님, 패드에서 한국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들어? 그거 할때 문제 풀고 있는 거 아니야? 문제는 풀어요. 기름은 그러니까 이러지. 어? 잠깐만요. 문기 안 썼다. 망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뭐요? 썼잖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Is she chubby? Is she chubby? 그랬더니 네가 한국 선생님이 말 설명하는 거 내가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알것 같아 못것 같아 No, she isn't. She's thin. Hey.
자, 설명은 할게. 그녀는 키가 큰가요가 뭐였어? 이시 토리였어. 지금 일단 민주가 안 된, 모르고 있는 거 첫 번째. 쉬가 뭐고 히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 쉬의 뜻이 뭐야? 그녀. 히는 그. 자, 너랑 나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나는 뭐가 되냐? 나는 I가 되고 내 말을 듣고 있는 너는 뭐가 돼? You가 되는 거야. 너랑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자민이는 뭐가 되는 거야? She가 되는 거고, 너랑 나랑 얘기할 때 도헌이는 뭐가 되는 거야? He가 되는 거야. 왜 자민이는 She가 되는 거야? 여자니까. 도헌이는 왜 He가 되는 거야? 남자니까. 됐어? 이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 그냥 들어도, 이걸 보고 말하는 사람 보고 1인칭이라고 그래. 그 다음 그 말을 듣고 있는 걸 보고는 2인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he나 she나 하나 더 있는데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으면 it이야. 얘들을 보고 뭐라 그래? 뭐라고 할 것 같아? 3인칭이라고 해. 일단 첫 번째 알려준 거 이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톨의 뜻은,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C단계는 단어카드랑 문장카드가 같이 있는 거야. 단어카드에 톨을 분명히 봤잖아, 민주가. 그치? 뭐였지? 톨의 뜻이. 언제 공부했어, 이거? 그러니까. 어? 자, 두 번은 봐야 돼, 두 번은. 한 번 봐서 기억 안 나. 수업 끝나고 바로 한번 보고, 어? 그 다음에 오기 전에 한번 보고. 톨의 뜻은 키큰이고요. 무슨 시죠? 자, 단어의 시 네 가지 또 가르쳐 줄게. 자민아, 오늘 말하기 테스트 너무 못할 것 같다. 다음 시간에 할 거 넌. 자, 시는 네 가지 시가 있어. 첫 번째, 아다시. 먹다, 공부하다. 영어라면 go, like, 이런 것들이 하다시야. 이게 가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다시고, 얘는 좋아하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다시야. 하다시는 안에 do가 숨어 있어. do의 뜻은 뭐길래? 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 이름시. 그러니까 민주, 책상, 공기, 바람, 다시 말해 무엇이란 질문이나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이 이름시야. 그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시는 어떤 시가 있어. 말 그대로 어떤 시는 행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키 작은 난쟁이들. 어떤 난쟁이들? 키 작은, 방금 얘기했던 행복한, 키 작은, 이런 것들이 무슨 시다? 어떤 시인데 하는 일은 얘를 꾸며줘. 방금 선생님이 행복한 사람들이란 말을 했지. 그럼 사람들은 이름씨고. 근데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행복한, 슬픈, 배고픈, 화난 선생님. 그렇죠? 바짝 쫄은 민주. 어떤 선생님? 화난 선생님. 어떤 민주? 바짝 쫄은 민주.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어떤 시야.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슨 시가 있다? 어찌 시가 있어. 어찌 시는 하다 시를 꾸며줘. 예를 들어서 하다 시 중에 웃다 라는 말이 있어. 웃다, 이건 하다 시지. 근데 어찌 웃다. 그쵸. 어우, 잘하네. 행복하게 웃다. 행복하는 어떤 시인데 행복하게는 어찌 시야. 이 네 가지 시만 일단 알아두면 돼. 이거 말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톨의 뜻이 키 큰이야. 그럼 이 네 가지 시 중에 뭐지? 그렇죠. 어떤 시야. 어떤 시.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떤 시는, 자, 어떤 시. 그 다음에 is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할게. is의 뜻은 is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선생님이 뭐라 막 얘기했는데. 그렇지. 비동사라고 했지. 비동사는 is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다. 그렇지. are도 있고 am도 있다. 그쵸? is는 he is, she is, it is 보고, am은 I am, are는 you are, we are, they are 한다 했지.
You are 많이 쓰이지. 자, 뭐 종류는 이렇게 있고 그냥 같이 쓰는 애들만 달라. 그럼 뜻은 다 똑같다 그랬어. Is든 am이든 are든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그렇지, 잘 알고 있네. Is다와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이 is다라는 뜻일 때 특징이 뭐냐? be 동사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뭐가 돼버린다? 그렇지, 어떻다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 시로 바뀐단 말이야. 그리고 she is tall의 뜻은 뭐야 그러면? 그녀가 어떻다가 됐어? 키 크다가 됐지. She is tall은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그렇죠. 이건 그냥 그녀가 키가 크다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키가 크다란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녀가 키가 큽니까? 라고 묻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she is tall 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묻는 느낌 들어? 그렇죠. is she 하니까 묻는 느낌 들잖아. 그래서 이 she tall의 뜻이 그녀가 키가 큽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물었는데, 어, 안녕. 그녀가 키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키가 크, 민주야? 만약에 키가 크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지? Yes, she is. 만약 키가 크지 않다면, no, she isn't. 하면 되는데, 그러면, yes, she is가 왜, 예, 그녀는 키가 큽니다. 뜻이 되느냐? Yes, she is tall이 생겼다. 그러면, tall은 키 큰인데, is tall 하면 뭐가 됐어? 키 크다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isn't는 뭐 해주는 말이라 했지? is not의 줄임말이야. not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no, she isn't 뒤에서 똑같이, no, she isn't tall. 그러니까, 키 크지 않다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는 젊습니까? 이런 거 나왔었지. 그렇지? 그럼 그는 젊습니까가 뭐였냐 하면 is he young 이었어. young의 뜻이 뭐길래? 젊은이라는 무슨 씨야? 젊은 남자. 어떤 남자? 젊은 남자. 어떤 씨 맞죠? 그러니까 is he young 하면 그는 젊습니까가 되는 거고, 그러면 he is young은 무슨 뜻이겠어? 아니지. 젊지 않다 하고 싶으면 he is not young 또는 줄여서 he isn't young 하면 젊지 않다고. he is young의 뜻은 그는 젊다죠. 이게 young이 젊은이고 어떤 식으로 앞에 오고 있으니까 와키 못했어. 젊다. 그니까 헤이. 그래서 집에서 두 번 발 끝나자마자 오늘 몇 호 끝냈어? 민주 14호 끝냈지. 근데 선생님이 굳이 쪽지를 안 보내더라도 14호를 최대한 빨리 공부를 좀 해. 그리고 오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두 번은 봐야지. 알았어요? 오케이, 여기까지.